갑자기 뽐뿌가 와가지고 제가 머리를 자르려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이런 긴 머리보다는 짧은 머리 좋아해요. 숏커트 좋아해서 페이드컷을 하러 가요. 갑니다. 오늘 어떤 거 할 거냐면 나 혼자 산다에 유아인 씨 머리 하려고요. 샴푸를 해야 돼요. 왜냐면 머리가 눌렸거든요. 저건 괜찮으세요? 아, 너무 시원해요. 얼굴 부담되세요? 너무나 시원해요. 네, 여자분 여기 디자이너 선생님하고는 제가 학교 이제 선후배예요. 어때, 내 머리 짧게 치는 거 처음이잖아. 완전 기대돼. 기대돼? 재밌을 것 같아. 선생님. 네? 커트 하겠다는 말 없이 이렇게 하면 제가 걱정이 돼요. 잘하겠습니다. 네네. 그래도 마음의 여유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나 놀랬잖아요. 근데 이제 돌릴 수가 없어. 이미 다 잘랐어. 너무 라인이 올라가서. 선생님. 골드킥이 누구야? 나와. 자,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남자 머리 앞머리 짧아지면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보세요. 눈썹 아래. 눈썹 아래. 자, 눈썹 아래 이런 느낌 나와요. 이제 눈썹에 걸치게. 눈썹에 걸치게. 자, 눈썹에 걸치게. 자, 이제 눈썹 위. 남자의 기준 알려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H.O.T. 아니니까 이거 꼭 잘라주세요. 네. 동네 바보 형이라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더 짧아집니다. 유아인 씨 머리는 이렇게 올렸을 때 저는 지금 앞머리가 높이가 벌써 높잖아요. 너무 길어서. 근데 유아인 씨는 여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떴을 때 완전 뻗어야 되거든요. 뻗을 때까지 커트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릅니다. 10개월에서 스타일링할 때 올릴 때 여기가 여기랑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보여도 설명해 주시네. 네, 이제 미용실 갔으니까 다음은 성형외과 갑니다. 이제 샴푸할 때 금방 끝나겠다. 오, 괜찮아. 오, 예뻐, 예뻐. 엄청 예뻐. 오, 짱이야. 유아인 머리 똑같아. 진짜 똑같아. 완전 예뻐. 여기다가 저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분무기 쭉 뿌린 다음에 이렇게 올리잖아요, 앞머리를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게 옛날에 이렇게 위에를 띄웠거든요. 근데 위에를 띄우지 않고 위에를 오히려 앞쪽으로 해서 죽여요. 앞머리만 띄우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끝! 어때요? 머리만 예쁘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색깔도 약간 밝아가지고 조금 디자인이 안 맞는 것도 사실인데 이따가 제가 집에 가가지고 어둡게라도 염색을 한 다음에 손질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엄청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진짜 이 정도까지 똑같이 나올 줄 몰랐어. 안녕.